짠. 오늘은 이제 송어 낚시 동영상 올릴 거고요. 그 첫 번째 동영상으로는 낚시를 그 부교 쪽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편하게 잡을 수 있는가, 그냥 그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상류에서 그 스푼이나 미노 가지고 낚시할 때 속도 조절로 잡는 거에 대한 느낌,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거 설명 영상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저희랑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입낚시 겸 떠들고 장난치는 낚시 겸 이렇게 되니까, 초반에 고기를 잡거나 그 공주 자연농원 낚시터 송어 낚시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초반만 보시고 본 영상을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부분이 약간이나 궁금했다 싶으신 분은 초반에 그 두 가지 컨셉 나오는 데까지만 보시면 오늘 영상 다 확인하셨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유튜브 요즘 많이 찍다 보니까 그간 제정했던 게 뭐였냐면 쓸데없이 드립이 너무 많았고 길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쓸데없는 드립은 길게 안 갈 거고요. 그걸 딱 잘라놓을게요. 앞부분에다가 필요한 거 영상 넣고 뒤에 있는 거는 저랑 친하신 분들이나 그냥 얘네 낚시 이렇게 재밌게 하는구나를 보실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짠! 송어 낚시 찍고 있지? 그럼요. 이게 이제 그 다른 게 아니고 친구 입장에서는 낚싯대 자체 스피닝대를 뭐 몇 번 만져보지도 않은 입장이라서 그 낚시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영상이고, 그 가벼운 미끼를 쓰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놓고는 지금 잘 못 날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무게가 내 손에 느껴지는 정도, 이 정도 한편 번호 정도를 빼놓고 낚싯대 세팅을 하고, 던지는 거는 낚싯대 반동을 이용해서 뒤로 갔던 힘으로 갖고 던지고, 가볍게 던져도 잘 날아가요. 엄청 많이 날아갔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낚싯대를 세우든 눕히든 간에 입질이 들어오면은 순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돼야지 찜질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입질만 오고 양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예전에 이제 낚시 요거 송어 낚시 관련돼 있는 영상들 보면 매일 나오는 게, 라인이 쳐져 있는 경우에 리트리블 하다가 저 라인이 쫙 펴지면 입질이 들어왔으니까 챔질을 하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낚싯대를 어떻게 운용할지가 중요한 게, 아까 보니까 이렇게 감고 있었는데 이렇게 감아서 입질이 오면 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원래는 낚싯대 데스낚시 같은 거 할 때 하드뱅크 운영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입질이 오면 이렇게 감아도 챔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형성시키면 이렇게 감다가 입질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낚시를 많이 해봤구나 안 해봤구나 정도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자세는 낚시하러 와가지고 잡는 사람 옆에서 한 30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낚시라면 이제 갈 데가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 두고 입질이 오면 이렇게, 이 정도 두고 이 정도에서 입질이 오면 이렇게. 그것만 잘 지켜줘도 못 잡을 수 있는 고기 몇 마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유리한 거고, 지금은 눈도 오고 그 입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엄청 슬로우 리트리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밖에 물어본 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입질이 들어오면 챔질을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챔질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챔질 못하고 놓치느니 챔질하고 놓치는 게 나으니까 일단 무조건 챔질하고 보는 게 샥 이렇게 샥 오케이. 그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세. 그러니까 이 낚싯줄의 여유를 보고 저 낚싯줄이 펴지면 입질이 오고, 여기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게 끝. 오케이. 풀채 뒤에 있습니다.
짠. 어떤 채비에 낚으신 거죠? 민호를 은하에다 멈춰놓으니까 물어가지고. 네. 1,000원이 준 거잖아. 아이, 이거. 더블 클러치. 이쁘죠? 민호 색깔. 어, 이쁩니다. 보호색인데요? 잘못은. 자, 잘 가라. 축하드립니다. 아, 모카. 아, 모카 두잔 형님. 어이. 고깁니다. 어, 기원 한번 뜰채대요. 빨리 뜰채, 뜰채. 뜰채대드려. 부들부들 떠신다, 야. 뜰채. 오! 나이스, 장원장용. 크네. 같이 떠, 같이 떠, 기원아, 그냥. 어.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예! 예, 미안해. 와, 희균이 형. 어. 아, 릴이 이쁘네. 무슨 릴입니까? 대답도 안 해주지, 형은. 이거? 오. 꼬우가. 꼬우가, 꼬우가. 어, 기원아, 뭐하냐. 아이. 축하드립니다, 아저씨. 아. 무슨 색스품입니까? 무슨 색? 안 알려줘? 에. 복규! 이거 한 마리 잡은 탕수창이라는 거 기억나요? 살아있는 거 처음 잡아, 터는 거야, 지금? 이거 빠지지도 않잖아, 또 이렇게 잡은 것들은. 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 뭘로 걸었어요? 스푼? 스푼, 스푼. 아. 마이크로 스푼, 마이크로 그, 액션을 줘가지고. 용박형이 말하는 나노지깅 같은 건가요? 오. 오. 그만 뒤로 나와봐, 뒤로 나와봐. 자. 아, 북! 오. 오. 요! 복불어도, 복불어도. 오. 오. 오늘 탕수육 당첨됐어. 탕수육. 자. 랜딩! 자, 오케이, 오케이. 자, 화상 입으면 안 되니까 잘 빼서 놔주도록 합니다. 자, 스푼은 몇 그램짜리 썼어요? 네, 가벼운 그람. 비늘 없는 바느냐 잘 빠지고. 슬로우 리트리브? 네, 기억 안 나는 마이크로 리트리브. 마이크로 리트리브. 마이크로 리트리브. 네, 빨리 놔줘요. 네. 오케이. 굿샷. 탕수육값 당첨. 전라도 맛이에요? 전라도 맛? 무한 맛이요. 무한 맛이. 아, 무한하네 맛이. 모란 김이 모란모란다고. 여기 아빠 선장님도 있고. 아, 이거 중국 음식은 선장님이 항상 편 어때요, 선장님 이거?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고. 호텔 조리 출신 쪼쪼가 어때? 월명반점이 안 되네. 월명반점. 지난번에 월명 가려다 실패했어요. 못 알아갖고. 딱 가면 15,000원짜리. 먹어봐. 응. 먹어? 어떠십니까? 맛있어. 월명만 하면 2만 원. 옛날. 옛날만. 어렸을 때. 맛있다고, 맛있다고. 한번 좀 먹으라고. 아, 확실히 맛을 안 해. 본인이 사는 거라. 그래? 그렇게라. 짬뽕 맛의 달인 아쿠아 마린 이명수 사장님을 모시고. 이 정도면 괜찮나요? 아, 오케이. 모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니까 괜찮아. 참외 어때요? 아, 주방장인 내가 볼 땐 별로 아니다. 아니 들어. 저 짬뽕보다 훨씬 맛있네. 그래요? 선생님의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네, 괜찮아요. 네. 아,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릴 거예요. 선띠 그것만 들어. 선띠도, 선띠도. 오케이. 내가 댓글 달해. 선띠도. 뭐 손들고 있네 그러고. 가빈이네 횟집 형 같은데. 이 형 이거 막 던지네 요즘에. 막 해삼 안 잡아주면 이거 다 인터넷에 까야겠다. 그냥 10kg만 잡아봐. 아, 짜장면 나왔어. 오, 시골 짜장 느낌 어떠신가요? 약간 느낌 있죠? 삭 비벼? 삭. 어, 여기는 삭 뿌리는데?
어우 붉은데 용암이야. 마그마. 내 또 영어 좋아하지 또. 지금 아니고요. 오 공부했어. 시그마 엔제곱 공식 말해. 아 배고프다. 시그마인 줄 알아요? 아 차갑게 시그마. 아니 그때부터 수학에 대한 열정이 시그마. 그거 배우는 순간. 고춧가루 여기 있습니다. 일단 편집해. 영구야 짜장. 아, 좋아 좋아. 이거 하고 싶었어, 그지? 싹 입에 싹 넣어줘. 여러분 지금 파타고니아 모자 쓰고. 아우. 괜찮아? 이 맛이야? 아우. 안 달아서 좋아. 아, 안 달아서 좋아. 이거. 아이 시골 마을이 뭐야? 짜장밥 비벼놓고 저렇게 신나는 거는. 국민학교 2학년 때. 여기 다 국민학교 출신이지. 아니 초등학교. 나도 초등학교 다니긴 했어. 아무도 안 믿어. 지난번에 커트코리아 사장이 다이어비 형님은 형님보다 한 살 밑에죠? 먹어 나도. 나보다 3살 후배인데 다이어비 형님은 형님보다 1살 후배죠? 내 주변 사람들 전부 다 다이어비라고 나하고 가장 많이 나이 차이 나게 본 사람이 4살 봤어. 너도 마찬가지야 누나한테. 왜요? 나 물어봤으니까 손님 대답. 형 규원이 형 몇 달이요 하고. 무슨 소리예요. 야 우리가 오래 갈 얼굴들이요. 20년 후에도 이 얼굴이면 다행이지 뭘. 기도해. 아 뭔가 슬퍼지는. 뭐라고? 뭔가 슬퍼지는. 20년 뒤에는 이 얼굴? 그 다행이지. 20년 뒤에 원빈 될 거 같아. 다이빈이 10년 전부터 나랑 계속 한 살 차이 두 살 차이 여기까지 만드는데. 우리 차는 걸었어요? 나갔네. 걱정이네. 네. 내 차가 걸은 거는 숫자로 들어갔는데. 아, 뭐 때문에? 차는 형 낚시할 줄 알았어. 난 도다리만 잡는 형인 줄 알았는데. 오, 이게 멈출 건데. 뭐로 걸으셨어요? 도나. 예? 도나 1.6. 스푼? 어, 낚싯대가 뭔데 이렇게 많이 비어? 아, 지금. 오. 저는 낚시 어디서 할까요? 연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 사이 좋다. 좋은데. 내 몸 안 좋아서. 아, 차는 좋아. 사이즈 좋습니다. 어, 사이즈 좋네요. 22, 44, 오케이. 자, 좀 잡아드렸고. 자, 뺐고. 아, 잠깐만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싸가면 잠깐 나오네. 네, 그럼요. 잘 가라. 어, 천우 형 낚시할 줄 알았어. 안정적인 캡틴 휘긴의 자세. 안정적입니다. 어, 로드 휘긴가 이게? 어. 안에 쪽이 너무 힘들다. 허리가 안 굽혀져서? 허리가 안 굽혀져. 그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조심해요. 어, 콜라보다, 콜라보. 어, 뜻이 있었네. 송어. 이게 자연농어 낚시터고요. 입질이 없다가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었는데 해가 뜨면 잘 나올 거라고 했는데 해가 떠가지고 안 나오다가 점심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모란반점에서 그거 먹고 왔더니 입질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맞지? 아우. 갑자기 여기저기서 잘 잡네. 오 복규발이 복규발이 손맛 어떤가요 복규발이? 아, 끝내줍니다. 송어송어 합니다. 송어송어? 노래하는 물고기? 노래 한번 해봐요. 무지개 송송. 무지개 파송송 계란탕?
아, 송송 대단타. 어, 수위 좋네. 아, 여기 자연농어 낚시터 괜찮죠? 사이즈 크죠? 사이즈 큰데 좋다. 하나 둘 셋. 아, 좋았어. 자, 내가 대체를 잡아갑니다. 아!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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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엣지, 엣지. 나와! 나오라, 기우! 갑오징어보다 손이 힘 센가요? 아. 한동안 손만 못 봤다는 소문이 있던데. 조다엽이랑 같이 다녀가지고 대든 낚시도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조다엽씨. 네, 요즘에 그거. 08년도 버프 다 없어졌다 그러던데. 네. 나오도 지금 못 잡았죠, 자꾸 나오다 빠뜨리고. 아, 하셨어요? 네. 08년도 조다엽 잠깐 왔다 갔나요? 예. 네. 아, 그게 끝이야. 09년도 조다엽, 19년도 조다엽은? 자, 이 상황을 주반장 오늘 어떻게 보나요? 주반장 몇 마리 잡았다고 오늘? 두 개? 아이고, 그럼 뭐 한 마리는 뽀록, 두 마리는 뭐? 실려. 우리 황 원장만. 아. 내일은 황박사. 아, 복귀발이 애 자꾸 너무 힘 때문에 죽어. 아, 진짜 릴 뭐야? 세도나. 아, 세도나? 그거 기아차 카니발 이름 아니야? 세도나? 맞지? 어? 박았어. 어? 진짠데? 아, 진짜 복귀발 너무 약간 오바떤다. 이거 진짜 랜딩하지 3분 됐어. 어? 빠뜨렸어. 일로 와. 이거 덮었어요. 자. 한 번 못 잡았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지금 이 심정을. 자, 이 시상 소감 한번 할까요? 건강하게 나와주신 어머니와 부모님 감사합니다. 천형 봐봐요. 저 라인 봤어요, 저런 거? 백파운드 우동이죠. 직인용이야 이게? 백파운드. 와. 빠핑 빠핑. 형 스피닝 나왔어요? 아, 스피닝 열지 말고. 무식한 소리 할 거였어요. 재미나. 정신줄 아니냐고. 그게 드디어 상 한번 감아봐요. 이거 감는 느낌 진짜 궁금했어. 이거? 네, 그거야. 아~ 지깅 마스터. 아~ 야, 제대로네. 어떻습니까, 형님? 좋지. 좋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아직은 안 잡아놔서. 아~ 느낌이 어때요? 처음 잡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 부럽다. 드랙 소리 좀 요. 이게 얼마인 거죠? 10만 500원? 20백. 그래도 싸네 생각보다. 10만 1500원. 10만 1500원. 10만 1500원. 싸게 사셨네. 제가 먹기 130 얼마 써져 있던데. 기겁했잖아. 5만을 빼줬네. 그 228만 원짜리 다음 달 사시는 거죠? 이제 오션 마크 228만 원짜리. 야, 그거 뭐 기존에 숫자를 나 씌워봤다니까. 이게 뭐야? 자, 또다 선생님, 오늘은 그 마크로 한 마리 잡고 시작하신다고요? 안 돼? 아, 마음의 실속정화? 아, 한 마리 잡아야 08년도 09년도 소환하니까. 감각을 끌어올릴래.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막 꺼들려면 한 마리 잡아놓고. 자, 짠. 복교바리 불곰님. 짠,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람들 다 만나야지. 몇 마리 잡으셨다고요? 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몇 마리 잡으셨어요? 6마리. 6마리? 포큐바리 몇 마리? 한 마리요. 지금 쪼다엽이 한 마리 잡기 전에 쪼다엽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08년도, 09년도 쪼다엽 소환하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막 해야 되는데, 쟤는 도대체 몇 년 전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짠, 잡으면 얘기해. 못 잡는구나, 아직. 아직 아니야? 이게 많이 떠오르지 않아? 추워져갖고. 아, 그래, 그래. 자, 자연농원에서 스푸닝 중인 우리 불곰님. 하나, 둘, 셋. 자, 4g짜리 쓰고 있어요. 예전에 잘 배우셨잖아요. 송어를 많이 풀으라고. 무라타 아줌마 아저씨가. 예. 무라타 요즘 안 오네요. 아, 잡으셨다, 잡으셨다. 아니, 바닥이네. 아유, 네. 자연농원 잡으셨고요. 네. 같이 오셨죠? 네. 비싼 채비 끼워주신 거예요, 설마? 엄청 멋있었습니다. 네. 제가 달려갈 뻔했어요. 오늘은 자연농원에 나온
안 나와. 너 초조하구나. 동작이 빠른 거 보니까 초조해. 아, 거만 거만 1.7박자 정도 느려져야 되는데. 쓰는데 안 묻네. 이거 외투도 안 돼. 아유, 예. 메타로 왔는데 오늘 또 초보자인데 이거 생각나 보여. 리더라인 길게 했더니 네. 그거 안 돼. 어려워. 짧게 해야 돼. 그 조만간 우리 아이베서님 모셔야겠네. 아, 그래. 응. 예. 제대로 가자. 아이베서님 요즘에 그 아무것도 안 띄고 바늘 두 개 하는 그 곁바늘 채비로 송어 잡으면 된다고 올려왔던데 그걸 해야 되나? 그런 바늘이 있어. 좋아. 18번, 20번. 어마어마한 거. 안 물 것 같지? 근데 초조하지? 별로 갔다 올게. 누군가 플레이 한 달 있으면 수시 물어보고 와. 오케이. 쫓쫓다요. 낚싯대 저 흔들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패키지 뒤에. 자. 프라이 힘들어. 안 돼. 무슨 안 돼. 힘들었어? 외투 안 돼. 마포도 살짝 애가 치는데 걸렸어. 기분이 좋았지. 애가 해준 거지? 애가 물어줬지. 그럼 되게 중요해 그게. 여기는 공주 내추럴 파크. 힘 좋네. 힘 좋아. 딱 네가 바늘 못 뺄 만큼만 힘 좋네. 오케이. 아, 후회 안 돼. 한번 던져봐 빨리. 던지는 거 하나 찍어놓고 끝내기. 아, 그래 진짜. 자, 교대협 선생님을 모시고. 자, 프라이 캐스팅. 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까? 아, 네. 아, 키하고 체중이요? 예. 네. 팔 길이. 손목은 안 쓰는 거고, 그지? 많이 날라갔다 할게요. 자, 저 수지 건너편까지 던졌네. 아이고, 끊으려면 힘들 텐데. 장타네. 장타자야. 예. 네. 지금 무슨 채비 쓰시는 거예요? 예? 무슨 채비? 아, 이거 막막 채비인데요. 들어가면 바로바로 나오죠? 네, 바로 나오죠. 아, 신기하다. 그냥 뭐. 제가 추천 해드릴게요.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아, 이거. 복주 마리스 1등. 아이고. 어떻게 운영했다고요? 마이크로 리트리버. 아이고. 마이크로 리트리버의 세계로 여러분을 복브라더가 초대합니다.